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헬다이버스 2 스팀 데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게임플레이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이 게임 몇 시간 동안 테스트해보니 프레임레이트는 안타깝게도 60프레임에 아예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게임 60프레임으로 스팀 데크에서 하고 싶단 생각이 있었으면 안타깝게도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프레임레이트는 제가 좀 이따 보여주는 세팅으로 한 30프레임과 40프레임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다만 스크린에서 이펙트가 엄청 많이 있을 때, 아니면 적이 엄청 많이 있을 때 그 프레임레이트는 30프레임 밑으로 많이 드랍해요. 특히 그런 에어스트라이크 있을 때. 아! 에이! 아! 왜! 에이! 어이없어! 왜 갑자기! 제가 얘기하면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건 어이가 없는데? 뭐야? 아! 부활! 어이없네! 전 여기 설명할 때 갑자기 죽었는데? 그거는 안 돼요? 오케이, 이 친구 한번 잡자. 아! 지금 쓰러졌어! 전 이 게임 지금 스팀 데크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키마이라도 연결 안 했어요. 그냥 그 패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은 괜찮은 편이에요. 할만해요. 전 그냥 프레임레이트 좀 낮은 편이어서 이 게임은 뭐 큰 높은 난이도로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아마 보통 난이도로 할만해요. 근데 보통 난이도로 이상한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기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전? 우리 다른 친구들이 어디야? 저도 이런 작은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한번 수리차 몇 개 던지자. 이거 다 먹자.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30프레임 유지되고 있어요. 와, 여기 갑자기 지리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오케이. 근데 여전히 30프레임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건 아직 괜찮았어요. 아! 싫어! Stand by for takeoff? 어디? 아! 아! 어떡해! 아 씨바! 그리고 지금은 40프레임이에요. 오케이. 전 다른 행성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지금은 28프레임 정도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시다시피 파티클 이펙트가 너무 많이 있어서 30프레임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좀 큰일이다. 왜 전 여기야?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네, 바이바이. 오케이, 나이스. 근데 결국 이 게임은 꼭 스팀 데크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어요. 퍼펙트 아니지만 가능해요. 아, 근데! 자, 오케이, 여러분 말했듯이 저는 그냥 영상 많이 확인했고 그리고 웹사이트도 많이 확인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 세팅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디스플레이 확인해봅시다. 해상도는 지금 720p지만 그건 800p로 올려도 돼요. 저는 지금 스팀 덱 녹음하기 위해서 HDMI로 연결하니까 720p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팅, 이 해상도는 800p로 올려도 돼요. 그리고 렌더링 비율은 최대 품질을 선택해보세요. 다른 것은 디스플레이 모드입니다. 그거 전체 화면 써보세요.
오케이, 그래픽 확인해봅시다. 모션 블러 없어요. 싫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텍스처 폼들 보통 물체 세부 묘사 폼들 낮음, 렌더링 퀄리 높음, 그림자 폼들 최저, 입자 폼들 낮음, 반사 폼들 최저, 우주 폼들 낮음, 앰비언트 오클루전 끄기, 화면 공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끄기, 초목 및 암석 밀도 보통, 지형 폼들 보통, 볼륨메트릭 안개 폼들 최저, 볼륨메트릭 구름 폼들 최저, 조명 폼들 낮음, 언티 에일리어싱 혁에 이거 다입니다. 그 세팅 써보세요. 한 30프레임, 40프레임 사이에 있을 거야. 그냥 가끔 30프레임 밑으로 드랍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